노화 걱정되시잖아요. 그리고 레티놀 안 써보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레티놀 써봤을 때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건조해지고 예민해지고 피부가 화끈거리고 피부가 따갑고 안 바를 때가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렇고요. 노화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레티놀 성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레티놀 쓰자니까 제가 피부가 더 안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여태까지 레티놀을 저는 거부를 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레티놀을 써야 되는데 레티놀 정말 진짜 바르면 또 알러지 현상이 나오니까 그것만큼 불편한 진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쿠치오를 찾아냈습니다. 이 성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 영상이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안녕,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기수예요.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하고 나와의 비밀 영상.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바쿠치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레티놀의 대체 성분 바쿠치올. 저는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피부라서 레티놀이 잘 안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갈아탄 게 바쿠치올.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바쿠치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바쿠치올과 레티놀은 다른 성분입니다. 하지만 바쿠치올이 레티놀의 대체 성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 얘기를 들어보시면은 이유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쿠치올 탄생의 비밀. 자, 바쿠치올은 여러분들 항산화, 항염증 효과에 되게 좋아서 예전부터 약초로 조금 사용해왔던 바쿠치올 C5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바쿠치올은 레티놀처럼 피부 재생에 굉장히 빠른 회복기를 가져다 주고요. 다크스팟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차오르게 하는 아주 마법 같은 성분이에요. 이 이야기는 스킨케어의 홍보대사 데이비드 델포트가 덧붙인 말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바쿠치올이 그렇다고? 성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역되어 있는 논문, 그 다음에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봤거든요.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성분이더라고요.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부의 천연 보습막인 스쿠알렌을 우리가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피부 표피 지질층에 있는 스쿠알렌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유수분 밸런스가 딱 맞기 때문에 피부가 매끄럽고 탱탱하며 결이 고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쿠알렌을 조금 보호해줘야 됩니다. 스쿠알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태양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항산화제 비타민 E와 함께 써야 되는 아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비교 실험을 해봤는데요. 바쿠치올이 비타민 E보다 스쿠알렌 손상을 60배, 기가 막히죠? 60배 손상을 억제해준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쿠치올은 피부 노화에 아주 탁월한 성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레티놀처럼이라 그랬잖아요. 하지만 레티놀 같은 경우는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들은 레티놀 성분을 잘 못 쓰거든요. 근데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저자극이기 때문에 예민하신 피부들, 그리고 여드름, 왜냐면 항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도 쓸 수 있을 만한 노화방지 성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쿠치올은 데일리에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바쿠치올과 그 다음에 레티놀 그룹을 나눠가지고 실험을 한 번역한 게 있더라고요. 읽어봤더니 바쿠치올을 12주간 꾸준히 사용한 A그룹, 레티놀을 꾸준히 12주간 사용한 B그룹,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 바쿠치올이 레티놀처럼 피부의 주름과 그 다음에 색소침착에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레티놀보다 엄청나게 저자극으로 따가움, 화끈거림, 그 다음에 간지러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12주 동안 44명의 환자에게 각각 레티놀, 그 다음에 바쿠치올 이렇게 써보게 했는데 그 결과 바쿠치올과 레티놀의 효능은 별반 차이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은 바쿠치올이 59%, 레티놀이 44%. 이게 뭘까요? 과색소 침착 개선이 바쿠치올이 훨씬 높았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인해서 바쿠치올이 레티놀보다 훨씬 저자극으로 주름 개선에 아주 유사하게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레티놀의 대체품, 저는 바쿠치올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디서 사느냐? 쿠팡에다가 바쿠치를 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앰플, 크림 종류가 쫙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뭐냐? 바쿠치올, 레티놀. 이렇게 이름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레티놀 성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쿠치올 성분을 넣어가지고 레티놀의 단점을 바쿠치올이 보완하게끔 만드는 좋은 성분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들이, 그런 앰플들이 와장창 출시되고 있어요. 정말 핫한 성분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성이신 분들, 그리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노화 방지를 위해서 레티놀을 써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이라서 못 쓰셨던 분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희소식이다. 자, 그러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저는 세안을 아하 성분으로 되어 있는 각질 케어로 오늘 좀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토너로 이육토를 합니다. 속건조를 잡아주려고 토너로 이육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주 라이트한 앰플로 얼굴 전체에 도포를 해서 각질을 벗겨냈기 때문에 자극적인 피부의 재생을 조금 도와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저는 바쿠치올을 조금 쓸 겁니다.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인데요. 여기에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은 많은 양을 쓰게 되면은 밀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많은 양을 쓰지 마시고요. 500원 정도 크기 정도로만 피부에다가 얇게 도포를 해주시고요. 흡수가 다 안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때처럼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양을 쓰셔서 흡수시켜줄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레티놀이라든지 바쿠치올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에 노출되게 되면 예민해지는 성분이기 때문에 선크림은 꼭 바를게요. 선크림 플러스 톤업이 살짝 되는 그런 크림을 좀 발라보도록 할 텐데요. 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톤업이 되어 있는 선크림으로 피부 톤을 한 톤 보정한 다음에 컨실러로 가리고 싶은 부위 살짝 가려줄게요. 그리고 파우더로 꾹꾹 눌러서 지속력을 도와줄 거고요. 여기서 파우더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눈썹 그리고 립밤 바르면 끝! 저 오늘 요 방법 그대로 지금 10시간째 있는 경우예요. 제가 지금 바쿠치올을 꾸준히 발라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편하네요. 요즘에는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열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물놀이 하시는 분들, 물놀이 갔다 오셨죠? 지금 휴가 갔다 오셨죠? 휴가 갔다 와가지고 막 피부 따끈거리시죠, 여러분들? 예, 저도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바깥에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만 있어도 피부가 따끈거리고 화끈거리고 막 각질 이렇게 일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제가 이거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발랐거든요. 2주 동안 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들 피부가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열 오름이라든지 따끈거린다든지 선크림도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간지럽거든요. 그런 간지러운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속 피부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노 파운데이션 메이크업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죠? 피부가 답답해서 나중에 시간 되면 화끈거려서 간지러워서 막 이걸로 막 이렇게 알죠? 빨리 씻고 싶어서. 근데 바쿠치올 크림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피부가 되게 편안해가지고 자기 전까지 그런 불편함을 못 느꼈다니까요.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덕을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바쿠치올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주의사항. 제가 바쿠치올 마몽드 거를 선택했어요. 이거 노광고예요. 내 돈 내 산입니다. 바쿠치올 같은 경우는 레티놀 크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보다는 이렇게 튜브 형태로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분 자체를 보게 되면은 글리세린 성분, 아데노신 성분, 판테놀 성분까지 있어요. 진정, 피부를 매끄럽게, 주름에 효과적인 이런 성분들이 쫙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성분도 따져보고, 용기도 따져보고, 그리고 가격도 따져보고 제일 제 마음에 드는 마몽드 바쿠치올 레티놀 크림을 선택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서치하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품을 추천해 드리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이렇게 좋은 성분 하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도 되게 뿌듯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노화 예방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지금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보다 훨씬 남성분들이 노화가 빨리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남성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보다 내일 더 멋져지고 아름다워지실 우리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기수였어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